지난 11월 7일 수많은 친족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샌페드로 항을 떠나 태평양 횡단을 나선 강동석군이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곳 아리랑 무선 클럽과의 무선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 한 장소에서 3일 동안 묶여 있다는 강군은 또 부모들과의 통화에서 부모와 코리아타운이 보고 싶다고 응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유닝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6OWH Maritime Mobile, 여기는 KG6FS. 예, 귀국의 현 위치하고 시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ver.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800마일 떨어져 있고요. 지금 시간은 오늘 수요일, 그러니까 지금 새벽 12시 24분이죠. 0024 그리니치 시간입니다. 오바. 지금 강군이 지금 건강한지 말이죠. 그것 좀좀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쪽 날씨하고요. 큐에스요. 그리고 현재의 귀국의 건강 상태는 어떠며, 파도라든지 일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 뭐 바람을 타고 파도가 돼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는 뭐, 그냥 배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온전히 다 아픕니다. 빨리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바. 현재 귀국의 심경이 어떠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버. KG6FS, KG6FWH. 네. 생각하던 것보다 더 어렵고요. 이렇게 이런 고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꾸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집이 그립고, 코리아타이 그립고, 빨리 이게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둘루에 도착해가지고,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불고기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무도 없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오바. 강군은 이날 아버지 강신달 씨와의 삼각통화도 성공해서 더없는 추수감사절 선물을 대신했습니다. 네, 아빠 세계예요. 들려요, 오바? 네, 나도 보고 싶어요. 네, 아빠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참 좋아요. 좀 어떻게 빨리 하와이 가가지고 어떻게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바. 강동석 군과 매일 오후 4시와 7시에 무선 교신을 통해서 강군의 안전 항의를 주시하고 있는 한징 씨는 지난 81년 한인 아마추어 햄클럽인 아리랑 클럽을 발족해 초대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아리랑 클럽은 강군이 떠나기 전에 100와트짜리 무선기를 설치해 한인 청년의 태평양 도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 뉴스 윤인걸입니다.